4장 디모데후서 4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모험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여 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 듣는 성들의 마음과 귀를 또한 열어주셔서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육신의 연약함과 영적인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우리의 깨닫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강건함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며 말씀 중에 성령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인데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외적인 쪽에서 말씀을 오늘은 좀 보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나와 있는 종교개혁자들,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이니까 말씀을 보고 다음 주에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좀 인사이드,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신 말씀으로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외부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그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에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조금 먼저 파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왜? 어떻게? 무엇을?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의문점으로 다가올 수 있죠. 그렇다면 나는 이런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퀘션마크로 우리에게 던져지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좀 보기 전에 여러분 1절 맨 마지막 절에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근거의 그 모습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살아있는 자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그럼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마음에 두고 그리고 너희가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1절이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엄히 명한다 이런 말씀. 이 엄히 명한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 마치 뭐와 같은 자냐면 이거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능동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마치 다른 사람을 고소하는 자의 심령과 같은 마음으로 탄원하는 자의 마음의 심령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두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히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령형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오늘날과 같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언제 하느냐? 범사에.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일에 너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나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 전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증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증거해야 돼. 그럼 어떤 세상에 증거해야 되느냐? 이제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세상에 상황이 나오고 사람들의 모습이 거기 등장합니다. 이런 그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2절,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를 어떤지 항상 힘쓰고 전가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이 되냐면 여러분 3절, 4절에 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바른 교훈. 이 바른 교훈은 소위 말해서 가르침입니다. 생명의 가르침을 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받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귀가 가리워서 가려지는 거죠. 귀가 가려졌어요. 근데 이 가려진다는 의미가 왜 가려지냐면 내 안에 있는 흥미로운 소식, 이 크네동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내 안에 있는 흥미로운 정보, 흥미로운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한 호기심에 눈이, 귀가 열려있는 거지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말씀에 관해서는 눈도 닫히고 귀도 닫혔어. 그래서 귀가 가려워졌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에 대해서는 가려지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것, 흥미로운 것에 관하여만 눈이 열려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것만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귀가 가려서라고 하는 원래 의미의 뜻이에요. 그럼 이러면 가만히 우리가 한번 이 세상에 나를 좀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 어디에 흥미를 갖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게 뭐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원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 이게 여러분 두 번째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자기 사욕이라는 말이에요. 자기 사욕. 여러분 본문에 말씀 3절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거예요. 자기 사욕을 충족시켜줄 만한. 이거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 자체. 사욕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윤리적이든 도덕적이든 내게 유익되는 것을 쫓아가기 위한 스승들.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들을 내가 따라가는 거야. 나를 귀를 속하게 만들고 내 정신을 빼앗아가고 이런 것에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야. 근데 그게 나한테 좋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야. 왜요? 생명의 말씀의 진리가 그런 세상의 사욕을 또 나를 유혹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들이 귀가 가리워서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보세요. 바른 교훈 받지 않습니다. 귀가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살이 사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허탄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든 신화적인 마음이에요. 되지 않을 것이 마치 될 것처럼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마음이 허탄한 마음이야.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이 당연히 내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죠. 왜? 진리가 아닌 내 마음속에만 요구하는 것들로 내가 가득 차 있고 그것만 팔아보고 그게 이루어질 것 같이 가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뚱구름 잡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한 것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러하다. 그런 그들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급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파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명령형으로. 전파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그런 혼탁한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하는 자의 자세가 2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중간중간 나와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그리고 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한번 툭 던지고 마는 거 이거는 세상 말로 말하면 씨알도 안 맥히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오래 기다리면서 오래 참으면서 그리고 말씀을 권면하고 말씀을 계속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한번 의심이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불안감이 들어오면 그거 해소시키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거 될까? 아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게 얼마나 갈까? 그죠? 우리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과 의심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차단하죠. 차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 현실이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 5절에 보면 신중하고 고난받고 여러분 이 신중하다는 말은 침착하라는 거예요. 침착하게. 막 나대지 말고 막 왔다 갔다 막 정처 없이 사람이 그러지 말고 침착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때로는 경계하고 그리고 신중하게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의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건 마음으로 잘 감당하고 그리고
전도인의 직무를 감당하라는 5절에 보면 전도인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내가 증인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 부름 앞에 예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스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증인이에요. 옛날에 제가 그 말씀 많이 했죠. 따라서 합시다. 나는 걸어다니는 전도지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나도 모르게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내 마음속에 새기고 전도인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므로 그 말씀의 선포는 이제는 생명의 말씀의 선포고 그 말씀을 위해서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싸웠습니다. 세상과 싸웠습니다. 외부적인 것들과 싸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좀 이렇게 훑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믿음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전도자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증거 역사는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흩으십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말하면 아시아, 유럽적으로 흩어져 나가죠. 지중해를 중심으로 유럽적으로 흩어나갑니다. 그래서 유럽 전역에 퍼지죠. 유럽 전역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퍼지면서 로마의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계속해서 복음 확장되어져 나갑니다. 확장되어져 나가면서 가장 기독교 역사의 핵심을 이루었던 313년 밀라노 칙령이 있습니다.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 기독교를 어떻게 말해서 국교로 세우는 그런 모습, 밀라노 칙령이 생깁니다. 여러분 콘스탄티누스가 훌륭한 사람이고 신앙이기 때문에 이 국교로 이 종교를 삼은 게 아닙니다. 그는 이 기독교 소위 말해서 그 당시 이제 구교죠. 캐톨릭. 그 교가 퍼지면서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 중에 콘스탄티누스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은 원래 태양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태양신을 또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왜 태양신을 믿는 마음을 가졌고 그렇게 선포했냐면 그 당시 많은 군인들이 여러분 태양신을 믿었어. 근데 그 사람들을 귀합시키려면은 내가 태양신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태양신 믿는다고 또 선포했어요. 근데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런 국교로 종교를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것도 받아들인 누가 그가 신앙이 좋아서 그의 어머니가 신앙이 좋아서 받아들였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콘스탄티누프의 역사를 보면요 얼마나 엄격하고 인정 메마른 사람인지 몰라요. 그는 자기 아들도 여러분 죽음에 내몬 사람 중에 하나예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종교를 그가 국교로 삼은 이유는 두 가지가 딱 있어요. 그 하나는 유일신 사상입니다. 여러분 유일신 사상이라서 기독교를 믿기 위한 유일신 사상이 아니고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유일신 사상을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의 최고인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람들이 여겼거든.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 교황 밑에 모든 백성들이 다 굴복하는 거야. 유일신 사상에 주는 정치적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아, 내가 종교의 그 교황 자리 그리고 종교를 국교로 받아들여서 내고 있으면은 모든 사람이 내 앞에 복종하겠구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거기 있어. 그래서 여러분 유일신 사상을 받아들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당성이에요. 정당성. 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국교가 정해지고 그렇게 종교가 국교화돼서 나가다 보면은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세습이라는 게 있어요. 세습. 이 세습 뭐냐? 종교 지도자들이 밑으로 후대로 계속 내려오면서 감독 제도가 물려져 내려가는 세습 제도. 그것도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이 콘스탄티누스는 어찌 보면은 자기의 정치적인 권력을 딱 손에 쥐기 위해서 종교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거를 종교 사유화한 겁니다. 종교 사유화. 그리고 말씀을 사유화 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사유화 시키다 보니까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힘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동로마 제국이 쉽게 멸망했지만 선우마 제국은 쉽게 멸망했지만 동로마 제국은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 살아갑니다. 후에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합니다. 종교에서의 기적은 나는 믿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적인
화합으로서의 종교성, 그는 내가 인정한다 그랬어요. 그가 그만큼 귀합이 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종교라는 그 당시에. 그거를 나폴레옹은, 아니 콘스탄티노플은 사실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 캐톨릭 교회가 성경과 다른 교회관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과 다른 잘못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거기에 종교개혁이라는 겁니다. 천년 동안의 이 동남아 지역에서 만들어낸 로마 캐톨릭 교회는 사유화, 종교적 권세를 가진 자기 사유화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마틴 루터가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마틴 루터.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런 교회는 있을 수 없다는 거지. 그런 사유화된 뭐 면죄부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사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모든 그 이슈는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예수, 오직 은혜예요. 그거를 피치를 걸고 그들은 목숨 걸고 어디와 싸워요? 정치권과 싸우고 제도권과 싸우고 인간사회든 교황권과 싸우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마틴 루터 일어납니다. 프랑스에서는 제네바 조한 칼빈이, 여러분 이 제도화된 사회 속에서 오직 믿음을 통한 인간 신앙생활의 믿음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기독교 강호가 그 당시에 나오게 됩니다. 프랑스에서는 조한 칼빈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내면적인 믿음을 강조하면서 개혁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위스의 쯔빙글리에서는, 스위스에서 쯔빙글리는 마틴 루터와 같은 노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그 시대 사회에서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새로운 여러분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죠. 여러분 지금 영국의 종교개혁이 오늘날 지금 이 우리나라까지 한국까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까지 영향을 미쳤던 종교개혁 아주 큰 이슈가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헨리 8세가 그가 결혼 중에 있다가 그 교황권하고 부딪힙니다. 교황권이 헨리 8세의 결혼을 결별합니다. 인정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교황과 분리 선언을 합니다. 이 헨리 8세가. 그러면서 잉글랜드 교회를, 영국 잉글랜드 교회를 로마 교황청부터 탈퇴를 시켜버려요.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 헨리 8세에는 세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드워드 6세, 그 다음에 메리,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엘리자베스 1세. 세 명의 자녀가 있어요. 근데 에드워드 6세는 프로테스탄트의 계열 속에서, 그러니까 루터의 신앙, 종교개혁을 통한 프로테스탄트의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에드워드 6세가 그 위에 그 윗세대, 퓨리탄이죠. 그 윗세대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도 계속해서 받아오면서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믿음의 구축을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래 가질 않아. 그 밑에 동생 메리는 로마 캐톨릭화야. 로마 캐톨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세 번째 엘리자베스 1세는 중용정책을 써. 에드워드 6세가 가졌던 교리적인 상황, 그 다음에 메리가 가졌던 로마 캐톨릭적인 상황, 이런 과정 속에서 중용정책을 씁니다. 중용정책을 쓰면서 에드워드 6세 때 만들었던 뭐 측령 같은 게 있습니다. 교리 같은 게 있어요. 그게 42개 항목인데 그 측령 같은 게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중용정책을 썼던 엘리자베스 1세 오면서 수정작업을 통합니다. 수정작업을 통하는데 그 수정작업 통해서 여러분 로마 캐톨릭적인 면이 거기에 몇 가지가 첨가돼, 한 15가지 이상이 첨가됩니다. 그게 오늘날 여러분 현대교회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서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영향 아래서 유럽 사회가 막 시끄러져 가면서 이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마음이 새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적인 부패와 싸웠습니다. 제도권과 싸웠어요. 하나님 말씀과 교회를 사유화시키는 사람들과 싸웠어요. 신앙은,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 그렇게 싸우던 그 모습 속에서 결국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1620년대 여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의 매사추세츠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1620년.
얼마 안 되죠. 그 1620년도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추수감사일도 하지만 메사추세츠에 와가지고 이런 105명 타고 왔던 사람들이 한 39명 돼 남고 나머지는 다 죽잖아요. 그리고 그해 겨울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신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되어진 1600년대, 1620년대 시작되어진 미국의 청교도, 기독교 신앙, 그 신앙이 이런 1차 대각성 운동이 벌어져. 그게 1700년대예요.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은 조나단 에드워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그 목사님이 오직 믿음이라는 거, 퓨리탄들이,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가지고 왔던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칼빈주의 신앙의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네바 칼빈주의의 바탕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확산시켜 나갑니다. 그게 1차 대각성운대요. 그 당시에 영국에서는 존 웨슬레가 감리교 창시자죠. 기도운동을 벌립니다. 조지 워필드라는 사람과 같이 기도운동을 벌리면서 영국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화로 다시 만들어가죠. 미국은 조나단 에드워드가 오직 믿음이라는 그 믿음의 신앙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차 대각성운동이 1800대 일어납니다. 그 1800대 일어날 때에 프랑스에서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대각성운동으로 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프랑스 혁명이에요. 프랑스 혁명이 거기서 터집니다. 근데 그 프랑스 혁명이 터지면서 미국에 영향을 줘요. 미국에 영향을 줘. 근데 미국에 영향을 주면서 그 당시에 남북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북전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믿음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데 서로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사상,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여러분 이건 미국 헌법에 있잖아요. 헌법 맞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 신앙적 믿음이 미국 전역에 퍼지는 거예요. 그게 링컨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노예해방운동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남북전쟁 일어나면서 노예해방운동이 퍼지고 종결이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사상운동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제는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정치와 싸우고 교회 제도와 싸우고 교황권과 싸우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 걸고 싸웠습니다. 신앙은, 말씀은 믿음으로만 간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 오직 예수고. 그렇게 이제 미국에 올라와서 새로운 어떤 평등 사상, 믿음의 신앙의 평등 사상을 유지하면서 여러분 미국의 세 번째 운동이었던 사람이 뭐냐면 디엘 무디예요. 성령 운동이에요. 성령 운동. 디엘 무디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언젠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사람은 세상적인 학문이 없는 사람입니다. 학문이 없어. 오직 진짜 기도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았던 사람 디엘 무디. 그 무디의 신앙이 1899년까지 가요. 그 무디의 신앙의 성령운동이 미국 전역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 무디의 신앙이 미국 전역을 덮으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나와. 영국도 존 웨슬레이의 기도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로 나옵니다. 선교사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영국의 선교사, 미국의 선교사는 세계 전역을 덮죠. 오지에 들어가죠. 선교사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선교사들이 다시 한국에도 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언더우드 박사가 그 당시에 오죠. 1800년대. 그러면 94년도에 마포 3일 박사가 옵니다. 알렌 선교사가 옵니다. 그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들어와. 근데 여러분 한국에 들어와서는 또 다른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그 종교개혁은 세상에 여러분 유럽에서 일어났던 것 그리고 미국에서 일어났던 건 조금 다릅니다. 유럽은 교회 부패와 싸웠습니다. 제도권과 싸웠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패한 것은 이러면 안 된다고 싸웠어요. 정말 목숨 걸고 싸웠죠. 싸웠어요. 미국으로 건너와서는 새로운 하나님이 언제 오직 믿음을 세워가는 어떤 성령 역사에 기반을 두고 미국의 각성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으로 넘어와서 여러분 한국의 지도층과 한국의 계층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해요. 1890년대 들어와서부터 한국에 여러분 서서히 평양으로 중심을 해서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죠. 1903년에 미국에서 넘어온 하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하디 선교사가 여름에 1903년 여름 여자 선교사 모임 성경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다가 이 선교사 하디가 자기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잘못한 것을
그 여선교사 모임 선교 공부에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그 당시에 선교 공부를 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왜요? 하디 목사님이 자기의 과거의 잘못을 이렇게 털어놓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게 충격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게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1903년대 그렇게 시작되어진 소위 회개운동이 1905년, 1907년까지 갑니다. 1907년에 미국, 한국의 평양에 여러분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을 해요. 그게 평양 부흥운동이고 한국 역사의 부흥의 시초를 말하네. 그래서 한국의 종교개혁은요, 회개운동으로부터 시작해. 뭐 정치와 싸우고 제도와 싸우고 교황과 싸우고 그런 거 없어. 한국의 종교운동은 회개부터 하는 거야. 내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다른 종교개혁운동이죠. 근데 이런 종교개혁운동이, 한국의 종교개혁운동이 무엇을 바꾸어놨냐면, 당시에 여러분 사대주의 문화가 아직도 한국에는 꽉차 있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그러니까 평등 사상이 없는 한국 사회의 기반에, 사회적 기반에 평등 사상의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종은, 아니 주인은 종을 막 다스리는 자의 위치뿐만이 아니라 종을 잘 섬겨주고 받들어주고 같이 가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을 바꿔놓기 시작했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조덕삼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가 지주면서도 자기 집에 하인이 이런 교회에서 장로 투표 딱 했는데 지주인 조덕산 장로님은 떨어지고 그 집에 하인 사람이 딱 장로님이 붙어. 그래서 교회 가서 보면은 종한테 지주가 장로님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 일을 해나간 사람이 조덕산 장로님. 이런 거 책도 나와 있어. 그런 식으로 여러분 사회 기반이 바뀌어져 가는 거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는 다 죄인이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인본주의의 삶을 살다 오고 사대주의 사상에 살았던 이 한국 사회 물결에 충격을 줍니다. 이게 소위 복음의 힘이고 생명의 힘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평준화를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가 그렇게 쉽게 변화됩니까? 쉽게 변화되지 않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 말씀의 능력은 어떻게 변했냐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보통 갖고 있는 샤머니즘 미신적인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에 여러분 보세요. 1절에 있는 말씀은 왜 중요하냐면, 내가 어미 두고 명하는데 그 어미 두고 명하는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과 살아계신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분명한 근거를 갖고 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한 근거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샤머니즘 생각이, 미신적인 생각이 쉽게 없어지지 않아.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은 유교 국가죠. 불교도 있지만 유교 국가죠. 예절 중심하고. 근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와서 뭘 바꿔놓습니까? 진짜냐, 가짜냐로 이런 확신을 짓는 거예요. 우상이냐, 아니면 참신이냐. 사람들의 마음에 문제를 던진 거예요. 정말 계속해서 세상을 따라갈 거냐? 우상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참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따라갈 거냐, 믿을 거냐. 여러분 이슈를 던졌어. 근데 그게 시대의 과정과 잘 맞물려 어울렸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회적, 한국 사회가 너무 힘들었잖아. 일제 치하 밑에서 너무너무 고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그큰 힘이 여러분 종교, 아니 기독교 복음에서부터 시작됐거든. 그리고 그 복음은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마음속에 불을 붙여놓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그게 40년대, 50년대 들어오면서 결국은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쳐. 여러분 1919년 우리가 3.1운동 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의 불이, 열망이 이제는 한 사람에서만 끝난 게 아니고 사회로 번져나가고 그리고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성령의 역사.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생명을 걸었어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여러분 그들의 삶에 걸려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일제시대 때 순교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순교자들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견디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과 살아계신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두고 그들은 분명하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믿어라. 어떤 마음으로? 탄원하는 마음으로.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을 외치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시대를 이겨나갔고 환경을 이겨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증거자들입니다. 전도자들이죠. 증인들입니다. 샤머니즘으로 물들었던 한국 사회는 성령의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죠. 1960년부터 70년, 80년까지 오면서 성령의 역사는 한국 사회를 왈칵 뒤집어 놓습니다. 어느 정도로 뒤집어 놓습니까? 지금도 영국과 미국은 세계 선교의 최선두에 서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적, 물적 자원으로 세계 선두에 섰습니다. 지금도 물적 자원으로 선교하는 데는 미국과 영국을 따라갈 수 없어요. 하지만 인적 자원으로 선교 나가는 것은 한국이 지금 최고입니다. 과거에는 영국과 미국의 선교사들이 저 오지에더라도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 선교사들을 그대로 그들이 받아들여요. 그들은 지금도 한국 선교사들은 오지로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생명을 걸고. 우간다에 있는 제 고등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서승환 목사라는 분은 우간다의 밀림지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두 번이나 강도들한테, 총일 든 강도들한테 만나서 죽음의 고비를 오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도망 나온 적도 있어요. 지금도 복음의 현장 끝 최전방에는 그런 죽음의 현장들이 수없이 많아요. 지금 우리 IT 들어가 있는 선교사 이승준 우리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만났는데 거기는 선교사들이 얼마 전에 갇혔다가 잡혔다가 또 풀려난 선교사들도 있죠. 예. 그런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여러분 선교사들의 죽음은요. 세상 말로 말하면 개죽음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순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 아직도 최전방에서는 복음을 들고 그들은 생명 걸고 싸우고 있죠. 왜? 너는 복음을 말씀을 선포해라. 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군요. 한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문제. 그것은 최전방에서의 선교의 사역뿐만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삶의 사역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나와 만나는 뭘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고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야 될 증인의 사역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에이, 병원이 있고 약이 있는데 뭐 그게 고쳐주는 거지 뭐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병원에서 천번 만번 수술을 받고 약을 얼마나 좋은 약을 여러분 드셔도 하나님의 생명 걷어가면 끝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다 연결시켜주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데려가는 이유가 있고 연장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는 복음 전도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얼굴로, 눈으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돼요. 그 전파되어지는 것은 결국 나를 기쁘게 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내게 명령하신 일이고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하늘의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섬기며 또한 예배하며 선포하고 전도하는 데 있어 우리의 감정이 앞서고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주위 환경을 돌아보고 이것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렇게 우리는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나를 쓰시고 나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일에 너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 안에서 하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길 원합니다. 전도인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준비하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주사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